launching start. 가자. 제가 이번에는 옛날에는 너무 많이 초보였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제가 좀 마을 꾸며놨는데 한번 볼까요? 슝. 화면 넘어가던데 안 넘어가네요. 희귀재현 소원나무 곰절리 열차를 통해 얻을 수 있대요. 어때요? 잘 꾸며놨죠? 좀 크게 놨고. 예? 렉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짠. 아직 꾸미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해동거 다 받아줄게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못 만들더라고요. 이거는 나무. 이거 나무금이더라고요. 여기. 마저 하나 하고, 여기도 나무를 다 가져간다. 그리고 여기도 젤리하고, 그리고 각설탕. 줄게요. 받고 이것도 받고 리벨 그리고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탑도 받아줄게. 폭폭삭 그리고 게임. 아직은 부족한 게 많네요. 여기서 받아주고 하나 제거하기 제거한 다음 이것도 제거해줄게요. 이거는 제거 가능할까요? 오, 제거 가능해요. 예! 이것도 제거할게요. 이제 이쪽에다가 푸키 집을 지어볼 거예요. 편집에서 일단은 대리석으로 물 돌려줄게요. 젤리스톤 타일로 하고 다시 각설탕 대리석으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네모 4개를 지은 다음 집 하나를 지을게요. 편집이 아닌 건설하게 들어간 다음 쿠키하우스를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오픈 건설하기. 설탕이 이거 레벨업하려면 필요하대요. 그러면 여기는 6레벨이고요 이거는 2레벨이에요 그럼 이것도 6레벨까지 올리면 합체해갖고 이제 그 2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합체해갖고 이거는 이벤트에서 그 쿠키랑 오븐브레이크 시즌 업데이트 기념 이거 하다 보니까 받았어요. 근데 1-9를 못 깨겠더라고요. 여기는 젤리를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디자인은 딱 여기 쫘르륵 넣었어요. 플레이를 누른 다음 제가 길드를 가입했거든요. 근데 그 아직 안 됐어요. 어떤 걸 해볼까요? 혼돈의 케이크 타워에 열쇠가 많네요. 그러면 혼돈의 케이크 타워를 한번 해볼게요. 무화과맛 쿠키네요. 전 무화과맛 쿠키가 없습니다. 제 피어버린다는 바다의 병이 있어요. 몽땅 부서져버려! 우와. 까먹고. 오케이. 숨어도 소용없어!
같더라고요. 바다의 힘을. 숨어도 소용없어. 일단 보이는 혼자의 케이크 타고 10층이네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부상자는 이쪽으로. 다음 층. 랜드마크는 특별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왕국의 랜드마크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절망이야. 이거 계속 오성 발성이라고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 대결하는 것 같아요. 모두 준비하세요. 똑같죠? 절망 개월한 20층 케이크. 이걸로 대치가 부산이야. 빠져봐. 예지. 다음 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게 다야? 좀 더 놀자. 랜드마크는 특별 효과를 갖고 있어요. 왕국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특별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데 랜드마크가 좀 뭔지 모르겠네요. 왕구마자. 귀엽긴 귀여운데 말이 많다. 바다의 힘을. 스토리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부서져버려! 바다의 힘을. 저는 퓨어 바닐라 쿠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다의 힘을. 숨도 숨 없어. 대군이다! 승리했어. 빅토리. 혼돈의 케이크 타고 시시해. 다음 층. 계속 딸기 크래프 쿠키가 시시하대요. 모험을 떠나기 전에 생성시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래요. 아까 확인했으면 여기서 모험을 떠나볼게요. 침실 쪽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저는 여기에 어플과 숨어도 소용없어. 숨어도 소용. 일단 부서져버려. 레이저를 발사해. 물러설 수 없어요. 숨어도 소용없어. 일단 부서져버려. 바다의 힘을. 오케이, 깼어요. 그다음 빅토리 나오겠죠. 그리고 또 딸기. 해낼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말이 나왔네. 나가기. 이번 근데 다음 층이 왜 없을까요? 아, 두 개 중 하나로 고르는 건가 봐요. 여기는 회복형이고 이건 마법형인가봐요.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어차피 다 마법형만 없고 방어형은 있나? 딸기 크랩 방어형. 숨어도 소용없어. 대군이다! 제가 쿠키들 열심히 올렸어요. 물러설 수 없어요! 바다의 힘을. 어차피 물러서지 않아도 일단 부서져버려! 햇반은 물이 아프는데 어떻게 케이크 타고 있을까요? 바다의 힘을. 이제 가다 보면 이 정말 신기한
우상자는 이쪽으로. 다음 층. 이번에는 어떤 그 괴물들? 그 바다 생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거는 뭘까요? 출현적. 정말 색깔이 파란색이나 하얀색이나 그런 색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요즘부터 여름이라고 하는데 팥빙수가 먹고 싶어지네요. 몽땅 부서져버려! 부서졌어요 진짜. 바다의 힘을. 파도 날려버린다. 까마귀. 숨어도 소용없어. 제 까마귀 좋아. 몽땅 부서져버려! 최강의 해골이다! 토끼들이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네요. 근데 바다용으로 토끼는 바이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젖어서 괜찮을까요? 일단은 계속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섬유 사슴벌레가 부스로 나타나나봐요. 그럼 전투 시작! 마들렌 먹기 섬유. 이건 숨어도 소용없어. 됐어? 바다의 힘을. 몽땅 부서져버려. 아 그거 무슨 블랙네이션만 이번에도 지켜냈어. 좀 그 돈을 하나도 안 질러서 무과금이어서 그런지 오성이 쿠키가 별로 없어요. 따가기 이번엔 또 뭐가 있길래 다음 층이 바로 안 될까요? 이번에는 아 입에 부어서 이거 열어요? 그 다음 아 반대쪽으로 갈 수가 없네. 아 갈 수 있구나. 이것도 여는 거예요. 뭔가 좀 창피한데요? 아 맞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가다 보면 여기에 밑에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다 열었구나. 여기 중간중간 올라가다 보면 숙제도 있고 그리고 경험치도 진짜 맛있어지더라고요. 이거 9-5 그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계속 가볼게요. 스테이 클리오시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몽땅 부서져버려! 그때 봤던 것보다는 바다의 힘을 같아요. 진짜 딴데 최강의 해골이다! 스테이크래프트가 몽땅 부서져버려! 저렇게 돼있는 해냈어요. 다음 층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어플들이 나올까요? 혼돈의 케이크 타워에 여러가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잘하면 내 말 들어주기다. 줄만 길어한 28층 케이크 공간이네요. 더 세졌나? 자꾸 자극하면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숨어도 소용없어. 아레나서 그러는데 눌렀으면 잘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누른다고 되지. 고생했어 까마귀들. 그래서 항상 밑에다가 그 퓨어 바닐라를 가장 뒤에다 놔둘 때 아레나에서 하면 그 다음 바로 죽더라고요. 대부분 바다 요정이 쓰기도 전에 자주 죽어요. 슈퍼크림의 쿠키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죠라고 말했어요. 혼돈의 케이크 타워 29층. 숨어도 소용없어. 써볼게요. 최강의 해골이다. 뭐죠? 감초라고 하더라고요. 물러설 수 없어요. 바다의 힘을. 파도를 몽땅 부서져버려. 최강의 해골이다. 마지막에 당신들 덕분이에요. 다음 층.
이젠 어떤 괴물들이 나올까요? 지금은 몇 층일까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그 괴물인데요? 딱 그 부스인데요? 30층이네요. 40층까지 올라가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층 금방 올라갈 수 있겠죠? 어서 스피어 해. 숨어도 소용없어. 딱 너무 쓰고 바다의 힘을 부숴버려. 나는 설 수 없어. 숨어도 소용없어.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것까지 써주려고. 지금 좀 먹기지. 승리. 지금 좀 먹기지. 이젠 어떤 케이크 괴물들이 나올까요? 31층 도전! 골라가 볼게요. 31층. 숨어도 소용없어. 바다의 힘을. 몽땅 부숴버려! 최강의 물러설 수 없어요! 바다의 숨어도 소용없어. 최강의 해골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숨어도 소용없어. 바다의 힘을. 그렇죠. 바다의 힘을. 와우. 바다 현역만 특히에 당신들 덕분이에요. 다음 층 올라가 보도록 하죠. 생성시설 시작하기부터 해서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기혼형 영종 이하로 전투 시작. 영종. 짠. 이번엔 깰 수 있을까? 숨어도 소용없어. 해골이다! 한 스킬을 빼고 한 스킬을 얻게 했으니까 잘 죽더라고요. 물러설 수 없어요! 바다의 힘을. 최강의 해골이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소용없어.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몽땅 부숴버려! 바다의 힘을. 최강의 해골이다! 숨어도 소용없어. 최강의 해골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바다의 힘을. 해낼 줄 알았어요. 다음 층 가보도록 하죠. 고고! 렛츠 고! 랜드마크는 특별 효과를 갖고 있대요. 방어용 쿠키 0종 이하로 전투 시작이라는데요. 어떻게 되든 바다 요정만 쿠키가 앞으로 가서 나오죠. 그러면 제일 멋있어요. 오, 얘가 날 것 같아요. 두려워하라. 다이크래프, 다크초코 다이크래프처럼 딱 했는데 뭐 이따가 나중에 막 그 치유형 쿠키 0종 이하로 시작하면 표본이나 빼야 되는 거예요. 숨어도 소용없어. 해골이다! 바다의 힘을. 끝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바다의 힘을. 숨어도 소용없어. 최강의 해골이다. 이걸로 끝이다. 내 자수 어디 있는가? 다음 층.
그냥 35층까지만 가고 끝낼게요. 2층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방금 어영쿠키 영종 이하로 전투 시작. 폭발형 쿠키 1종 이하로 시작. 근데 폭발형 쿠키가 폭발형 쿠키가 영종 이하로 시행이라고 하면 바이오를 빼앗겨요. 바다요 정도. 물러설 수 없어요. 세상에 해골이다. 바다의 힘을. 이걸로 끝이다. 계속 일단 올라가볼게요. 혼자의 게이크타워 30초. 숨어도 소용없어. 바다의 힘을. 이걸로 끝이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 숨어도 소용없어. 최강의 해골이다. 바다의 힘을.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바다 요정은 쿠키가 많이 생겨서 원장님 빅토리. 당신들 덕분이에요. 다음 층 마지막 35층입니다. 몇 층까지 있을까요? 케이크 타워는 그러면 두려워하라. 35층 케이크가 나오는가 봐요. 10층에 하나씩 나오나 봐요. 이 아레나 전투는 플레이어랑 하는 거면 숨어도 소용없어. 숨어도 소용없어. 최강의 해골이다. 없어. 난 결과지. 나가기에 눌러줄게요. 엔드마크 특별 효과를 갖고 있대요. 엔드마크가 뭘까요? 계속 올라가 볼게요.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 80층이 넘는 것 같아요. 90층도 넘고 한 2층까지 있어요. 2층도 넘어요. 근데 끝내려면 8시 40분 넘어갔는데 진짜 얼마 안 됐는데 150층까지 있어요. 근데 35층이니까 한 5배 정도는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케이크 타워를 올라가 봤는데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